제주도가 트램 도입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본격 시동에 나섰습니다. 우선 제주에 적합한 트램의 종류와 노선 등 청사진이 담긴 도시철도망 계획 수립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서귀포와 해안도로, 제2공항과 현지의 공항을 연결하는 노선 등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빠졌던 내용들이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도심을 비롯해 교통난이 심각한 도심을 트램이 시원하게 질주합니다. 제주도가 오는 2030년 도입을 추진 중인 트램운행 가상 영상입니다. 트램 도입을 위한 도시철도망 계획 수립 용역 착수에 따른 도민 설명회에서 한 전문가는 세계 각국의 관광도시들이 신교통수단인 트램을 도입해 교통난과 지역 활성화 등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구 52만 명의 일본 우스노미야 사례를 들며 트램 도입 1년 만에 자동차 이용 감소로 교통 정체 해소와 경기 활성화 효과로 노선 확장에 나서고 있다며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제주도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내가 버스나 세금 문제 이해관계자 왜 없었겠어요? 우스노미야도 있었고요. 호주도 있었어요. 다 있습니다. 사람 사는 데다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시각으로 풀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도시철도망 계획 수립 용역을 맡은 연구진은 앞으로 트램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주 제2공항이나 서귀포시, 해안도로 등 종전 제주시로 국한됐던 타당성 노선 분석을 제주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업비의 60%를 국비로 지원받는 것 외에도 민자 유치를 통한 추진 방식도 제시할 방침입니다. 제주도는 그런데 제가 작년에 호주의 골드코스트, 시드니, 그리고 오키나와 이런 데를 가봤는데요. 관광 수요가 뒷받침해주는 트램 사업은 절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용역진은 최근 대전과 울산 등 다른 지방 자치단체들이 트램 도입을 서두르며 주도권을 가져가려 한다며 제주도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도민 공감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내세웠습니다. 제주도가 트램 도입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시동을 건 가운데 제주도는 내년 말까지 도시철도망 구축 관련 최종 보고회 등을 거쳐 오는 2026년 정부의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